호텔 갔다가 백할까? 아우 있는데 어디로 갈래? 저쪽? 그래 그래 오케이. 해수욕장 앞에서 태안 서핑 클럽 사장님하고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물은 아직 차갑고 저 앞에 보이는 등대가 노란 등대가 물엉녀입니다. 그리고 하얀 등대가 보이는데 그쪽은 천리포. 백리포하고 십리포 사이 작은 해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다 올 생각입니다. 낚시는 수온이 좀 더 올라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. 점심 같이 먹었어. 뭐 특별한 거 없지 뭐. 주식하지 주식. 그래도 잘하는 사람 또 하더라고. 농장 그건 모르겠어. 옛날 아버님 고향이야. 고씨 또 하나 더 있는데 원신가? 오리다. 잔잔한 저 앞은 이쪽은 조류대가 있어서 오후 물대가 그렇게 고조차가 심하지 않더라고.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왔어. 거제도에 좀 있으려고 하다가 비 온다 그래서. 아이 그래도 짐도 많고. 뭐 내가 태안 한 달
그 블로그에 글을 쓰니까 보는 사람 많던데, 근데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. 한번 해봐, 민박에. 어. 그렇지.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지. 네. 아,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